제가 싹 밑에 거리고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5년 만에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신 지금 그 척박한 세월이 선생님이 따스하던 웃음마저 앗아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연극을 하겠다고? 꼭 브로드웨이에 설 거예요. 그럼 그때 너한테 초대권 보내줄래? 비행기표 별도예요? 껍데기들은 이제 다 그 무언가가 한 자리씩 되어 있는데 알맹이들은 정작 말없이 누워만 있는 실패한 역사의 연말식 그리고 물컥 묻어나오는 이름 석자 신동엽 재작년인가요? 동창들과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가 있었죠. 그때 선생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시집 한 권. 금강. 아, 그리고 시인 신동엽.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39세로 요절한 시인 신동엽은 자신이 체험한 미완의 혁명 4.19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동일한 역사적 시 공간축에 위치시켰지. 그것이 바로 장편스타시 금강이야. 그들은 벌써 관할을 향해 뛰고 있는 발이 아니었다. 시들린 사람처럼 힘이 전신에 솟구쳐 견딜 수 없어 그저 달리고만 있었다. 수백 년의 누더기 속에서 풀려나와 고삐를 스스로 끊고 뛰고 있었다. 하늘을 본 것이랴. 자기 가슴 속에 피를 만져보고 놀란 것이랴. 자기의 하늘을 보고 놀란 것이랴. 그런데 선생님, 전 다시 한번 금강을 만날 것 같아요. 이번엔 민족 가극이에요. 오페라와 뮤지컬은 있어도 우리만의 공연 예술은 아직 없었잖아요. 금강은 우리에게 전봉준과 김주열이 보았던 조선의 그 푸른 하늘을 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일이 휴일이라 연휴인데요.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저희 공연 보기 위해서 놀러도 안 가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꽃다지 공연이 또 특별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합법음반. 예, 맞습니다. 합법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합법음반을 벌써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보신 분. 예,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희가 공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들어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공연을 열고자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6쪽을 보면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노래를 꽃다지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열겠습니다. 박수는 다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뭔지 아세요? 이건요, 저희 김씨 아저씨 아주머니가 절더러 아저씨에게 꼭 좀 전해주라면서 부탁한 건데요. 며칠 전 저희 김씨 아저씨가 기분이 굉장히 저기압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합 사람들 모두 아주머니와 다투셨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여자와 용감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먼저 보낸 사과의 선물일 게 뻔하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제가 풀어볼 순 없잖아요. 빨리 아저씨 보여드리고 뭔가 구경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포함 중이라 먹어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먹을 거면 참 좋겠어요. 아저씨가 어디 계시지? 아저씨! 김씨 아저씨! 그 플래카드 선물 받으시고는 그냥 하루 종일 싱글벙글 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막 흥얼흥얼 대세요. 저희 김씨 아저씨가 기분이 떴다 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막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저씨 좀 이번에 좀 완벽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 노조에서 그 노래만 고집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네. 아, 안 들어보신다 그러니까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멋지게 소개를 할 테니까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또 박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수 안 치면 또 안 나와요. 좀 변덕이 심한데 한번 분위기 한번 맞춰주자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경도조 최고의 가수를 모셔서 김씨 아저씨 18번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측의 고의적인 인간으로서 지원고 파업이 하루 이틀 늘어나면서 그렇게도 신나던 파업장의 분위기도 자칫 전까지 해놓고 하나, 둘, 조합원의 이탈도 일어났다. 결국 시작과는 다르게 힘없이 마무리되었다. 회사 측은 가소롭다는 듯 적극적으로 노조와 해군 잡았다. 나인 축소, 성과 급진, 소사정제,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회의와 협박. 조합원들은 힘없는 조합을 탓하며 노조를 탈퇴했고, 적지 않은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배신에 격분하며 회사를 떠났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게 모두들 고개를 올려 현실을 내달리고 무관심과 체념 속에서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노동자가 하나 되었으며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참 세상은 아직도 멀고 먼 꿈속의 일이라는 말인가.
얼굴 위에 눈물 자국이 있어 햇살처럼 번지던 그 미소를 어디에서 나는 잃어버렸니 내 영혼은 깨워 우리 그날 미래를 되새겨보려만 세상은 이 순간도 바쁘게 쉼없이 돌아가고 있단다 오늘은 어느새 어제가 하고 내일도 어느새 오늘이 되는 건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늘 내일의 꿈일 수는 없어 우리는 너무 쉽게 들뜨고 너무 쉽게 절망했었던 거야
언제나 묵묵히 심경을 알았죠.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진짜 의리라는 게 뭔지, 참된 노동자의 삶이 뭔지, 그저 몇 마디 스쳐가는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오로지 그것만으로 기꺼이 보여주어야 한다. 동지들과 함께 영원한 강도에 가면서. 우리는 아무도 한국 노총을 우리의 노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총, 민주노총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찬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어용노총 해체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어용노총 해체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민주노총 건설하자! 파업장에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예, 좋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제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며 또 그것은 신문에 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건설할 민주노총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가올 희망의 새날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희망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척 더우시죠? 네. 예. 아, 저희도 너무 덥고 여러분들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공연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양 옆에 보시면 선풍기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바람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풍기마저도 오늘부터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공연을 보신 분들은 이 선풍기도 없이 공연을 보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시원하게 공연을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에어컨 바람을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 이 건물이 마당 세실 건물이 아니라 그 성공회에서 세를 주고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측에서 6월 중순부터 일제히 중앙에서 바람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욕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힘드실 텐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오늘 공연을 올리고 있는 저희 꽃다지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앞에서 안경을 쓰고 기타를 연주하는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를 비롯해서 많은 노래들을 작사, 작곡, 편곡까지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 분입니다. 유인혁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저분은 창설 아래 사람 아래 작곡하신 조성호 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서 건반을 연주하시는 분은 저희 연주팀 건반 주자들 가운데 가장 왕언니입니다. 왕언니 전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연주하시는 분은 저희 꽃다지 가족이다가 얼마 전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현역 30개월이요? 거의 30개월을 채우고 돌아오셨는데 5월 19일날 제대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저희와 결합해서 쉬지도 않고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스의 박필우 씨 소개하겠습니다. 유비역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건반을 연주하시는 분은 저희 꽃다지의 가족은 아닌데요.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저희의 공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혜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피아노와 건반을 연주하고 계시고 연주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남희아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친구는 드럼도 연주하고 또 소낙비 내리는 날이란 노래를 작사 작곡하기도 한 제주꾼입니다. 백영구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또 저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쪽에 지금 조명 받고 계신 분 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꽃다지 최후의 가수 신입편 정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김태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방송을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꽃다지 최고의 미남입니다. 서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꽃다지에서 가장 무게 있는 여자 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꽃다지 공연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연에서는 초대 가수를 잘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연말 공연부터 대중가요 중에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곡을 선정해서 함께 배워보고 또 불러보고 하거든요. 여러분 팜플렛의 13쪽을 보시면 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먼저 꽃다지에서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악보를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불러주세요. 저희 꽃다진 이렇게 노래하고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2절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 이 노래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 2절을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꽃다진 한 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한 줄을 따라 부르시고 배워보겠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고
역시 너무 잘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완벽하게 한번 불러보는데요. 좀 나눠서 해볼까요? 1절은 바꾸고 싶은데요. 이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1절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2절을 부르시는 겁니다. 1절을 부르시는 동안에 이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3절은 또 여러분들끼리만 부르고요. 4절은 꽃다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한데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1절입니다. 박수! 외로운 감자나 박수! 바쁜 소리를 불러도 좋습니다. 날 비우는 그 비웃음들,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전혀 차이점이 없던데요? 노래도 똑같고 차이점이 전혀 없던가요? 물론이죠. 예. 혹시 아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칭찬하시나요? 매우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꽃다지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아, 너무 가까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가. 예.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상계동에서 오셨어요. 상계동에서 오셨어요? 예. 그러면 공연을 오늘 처음 보셨는데 그 전에 꽃다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 저도 노래를 찾는 사람을 공연하고 알았는데요. 아, 거기 가셨다가 꽃다지를 알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 꽃다지 노래도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예. 네. 그러면 아직 공연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본 공연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느낀 점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다 하셨어요?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공연이다. 왜 이렇게 공연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흥분하고만 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눌까요? 이쪽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오류동에서 온 김진영입니다. 예, 꽃다지 아니면 얼마나 되셨어요? 옛날에 그 대형 꽃다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탐구시요? 예, 그거는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꽃다지 공연은 오늘 처음입니다. 예, 노래는 옛날부터 옛날에 이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꽃다지 노래 가운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아까 뭐 단결투쟁가나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투쟁적이신 분이시군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꽃다지는 5년여의 활동을 하면서 불법 테이프를 9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어, 이상하다. 난 꽃다지 불법 테이프 1집, 2집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꽃다지로 통합되기 이전에 활동을 하던 예울림과 노동자 노래단에서부터 이렇게 제작을 한 테이프를 모두 합하면 9개가 되는데요. 9개가량의 테이프를 제작하면서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는 우리의 노동가요도 정당하게 합법성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합법음반 작업을 들어갔는데 합법에는 심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대중가요 중에 심의에 걸렸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심의를 통과하는 게 그냥 시청 앞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하고는 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심의에 넣으면 반려되고 넣으면 반려되고 이런 반복을 굉장히 많이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 중 택시요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숫자 하나만을 고치고 단결투쟁가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예. 기쁘시죠? 그거는 저희가 고친 거예요. 그쪽에서 고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래를 이런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에서만 함께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당당하게 우리도 방송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가요를 점령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물론. 그래서 우리가 방송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엽서를 보내는 겁니다. 웃으세요? 예, 옛날에 사춘기 때 많이 보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엽서를 보내는 게 또 신청곡 뭐 신청인 누구 이렇게만 써서 보내면 안 틀어주더라고요. 사연이 꼭 절실해야 예, 그래야 꼭 틀어주더라고요. 워낙 엽서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도 딱 사연을 실은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25번째 생일날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있을 그녀와 단 둘이 듣고 싶습니다. 단결투쟁가.
들려주는데 아마 그렇다면 어느 여자도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반하겠죠? 네. 이제 저희 음반 가운데 앞면과 뒷면의 머리꼽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머리꼽으로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만든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면 앞면의 머리꼽인 민들레처럼과 뒷면의 머리꼽인 강철새 두 곡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가야 여인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합법 음반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반려의 반려를 거듭한다 해도 저희는 끝끝내 금지의 벽을 넘어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과 격려가 없이는 아마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바위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보라에서 Thank you.
저희 공연이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가까운 친지나 동료나 네. 헌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당세시극장에서 참 좋은 공연을 하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더라, 꼭 안 가면 후회한다더라, 이렇게 좀 선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흥겹게 오늘 이 시간을 마감 짓기 위해서 다 같이 바위처럼 부르겠습니다.